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설계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어 2026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전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작물 이설 공사비 증가로 500억 원가량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KDI가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재검토 등 설계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년 후 완공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성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2,583억 원을 들여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35.4km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